에브리봇입니다. 몇 숟갈 비중은요? 50% 26,300원요. 아, 이거 힘들지 않으세요? 네, 이거, 맞습니다. 이게 매매 이런 거는 매매라고 하거든요, 매매? 네네네. 이 매매를 잘 할 줄 아세요, 혹시? 뭐, 한 2시간, 한 7, 8년 정도, 한 막 10년 가까이 됐는데, 네. 제가 원래, 저, 올라가는 한 4만 원대 샀다가, 아, 네. 예, 4만 원대 비중 한, 뭐, 한 5% 정도 샀다가, 네. 샀다 맞고, 비중을 네. 내렸어요. 네. 그래야 작아서 제가.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기를 계속 모아갔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러다가, 저기, 2만, 중간쯤 보면 2만 9천 원대, 좀 아쉽더라고요. 그때 아. 팔 계기가 있었는데 그러다 다시 중매를 해서 계속 지금 모아가는 추세입니다. 아, 이건 모아가는 종목은 아닌 거 아시죠? 네, 알긴 한데. 네, 이건 모아가는 종목은 맞아요. 아니에요. 예, 실적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건 테마로 움직여요. 로봇 네, 테마라고 맞습니다.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작년 이제 상반기에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로봇 테마들이 자체가 네. 이게 이제 순환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제 네네. 최근에 또 이제 하반기에 또 이제 지금 7월 딱 들어서 이제 테마라고 하잖아요. 테마는 네.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이제 주기를 보면 네. 6개월마다 이렇게 들어가요. 코스닥 테마들은 한번 강하게 들어왔던 게 6개월 한번 반등 들어오고요. 또 6개월 지나 네. 또 반등 들어와요. 이게 이제 테마의 순환 사이클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7월 네네. 딱 들어서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예, 네, 삼성전자, 네. 예,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공정, 예, 그다음에 이제 네. 현대차. 뭐 이제 시즌 네. 시작됐어요. 근데 테마로 잘 팔아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얘는 되게 힘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 신용이 많이 있죠. 네. 신용이 4%대거든요. 4%대입니다. 예, 맞아요. 예, 4%가 왜 많다 그러면 개인들이 이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신용을 쓰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현금으로 이제 위쪽으로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가격에 개인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자꾸 떨어지니까 신용을 써서 신용을 늘렸어요. 네. 신용이 늘렸다는 것들은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네. 주가가 이제 담보 비율이 적어지거나 이러면 이게 큰 문제고 시세가 나더라도 이 신용 물량을 매도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와서 변동성이 되게 세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슬슬 움직일 거예요. 네네. 이게 괜찮아요, 이거. 이제 움직이면 그때 잘 팔고 나오면 돼요.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종목은요. 기준도 50% 욕심을 가리면 안 돼요. 예. 네. 죄송한데 그 네. 저는 갭 메꾸러 간다고 생각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뭐 했다고요? 갭을 메꾸러 간대. 갭 메꾸러 간다고요. 이쪽 3만 원, 2천 원부터 3만 8천 원 정도. 아, 갭은 메꿔요. 아, 메꿔요. 네, 갭은 메꾸는데 이런 종목 좀 위험하잖아요.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변동성도 세고 실적도 없고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네,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이 기대감이 이제 그래서 탄력은 좋아요. 유통 물량도 네. 없고 거래가 없고 막 이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는 네. 좀 세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되게 세게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의 가장 큰 그 가격대라 그래요. 가격대가 네. 어디에요? 어디에 딱 걸려요? 어느 가격에? 지금 29,000원 3만 원 정도. 아, 맞아요. 맞아요. 거기가 지금 네. 껍데기라 그래요. 네. 이제 여기는 그냥 눌러 놓은 거예요. 이제 세력들에 네. 의해서 움직이거든 이 종목은. 네네네. 세력주의 이런 거는 이건 뭐 이게 뭐 세력이라고 하면 뭐 메이저들은 뭐 대형주의 세력은 외국인 기관이라고 하지만 이런 콜딱 같은 세력들이 있어요. 이걸 네네. 많이 갖고 있는 주체 이런 종목들은 네네. 이제 이렇게 눌러요. 이거 누른 거라고 보면 네네. 되는데 여기 보면 거래가 없잖아요. 네네. 이건 껍데기라 그래요. 시세만 탁 붙으면 네네. 있잖아요. 탁 튀어 올라와요. 여기는 그냥 네네. 물리는 그냥 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걸리는 자리가 이제 29,000원, 3만 원이에요. 이거 넘어가면 한 번 더 갭매크로 올라가요. 근데 조만간에 네네. 움직일 것 같으니까요. 잘 네.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이번에 잘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 있잖아요. 3만 원, 33만 원 정도 가면 반 정도 줄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안 줄이면 안 돼요, 이거요. 예. 네, 네. 또 타임 놓치잖아요. 또 이렇게 돼요. 아, 네. 맞잖아요. 한번 경험하셨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잘 29,000원 정도 요 라인에서 50%, 20%, 25% 팔고 나머지 좀 들고 네, 네. 갔다가 여기 이제 네. 갭을 메꾼다 그럼 그때 팔면 돼요. 아, 로봇 관련주는 네. 하반기 한번 움직여요. 7월달에 네. 움직일 것 같아요. 뉴스를 자꾸 요즘 이런 종목은 테마는 뉴스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뉴스가 주가가 네. 많이 빠져서 악재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반등 신호를 주고요. 주가가 네. 많이 올려서 호재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조정 구간에 있고요. 그다음 이런 네. 테마주는 이제 가격이 많이 빠진 그동안 이제 소외가 됐던 업종 중에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계속 뉴스가 나와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뉴스페이퍼를 가지고 이런 종목 트레이딩 전략을 짜야 되니까요. 29,000원, 3만 원 오면 반 정도 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나머지는 홀딩에서 이제 끌고 가서 갭 메꿀 때까지 가보세요. 네. 괜찮아요. 아, 이거 아직도 겁먹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눌러놓은 거라. 아, 그죠. 예, 꼭 수익 낼 수 있어요. 예, 다음부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비중을 실지 마요. 이런 종목들은요. 원래 모아갔습니다. 저는. 예. 모아가려면 우리 삼성전자 같은 거 모아가는 게 낫죠. LG전자, 삼성전자, 에코프로 이런 걸 모아가는 거지 이런 시가총액 네. 조그만 것들을 모아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알겠죠? 제가 대형,
제가 대형주를 싫어해서요. 아, 왜 그러냐면 이제 대형주도 이제 우리가 이제 돈 벌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코스닥에 돈 못 벌어요. 뭐 네, 삼성전자, 맞습니다. SK하이닉스 올라가는 거 이번에 못 보셨어요?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막 한 막 7% 8%씩 막 움직이잖아요. 어제 네네. 유한양행 움직이는 거 봤죠? 13% 네, 올라가요. 네, 예전에 대형주는 답답해서 못했다면 이제 네. 이 트렌드예요. 상반기부터 바뀐 게 대형주가 탄력이 되게 세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답답해서 사람들이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네, 많이 살 수 있고 탄력이 좋으니 코스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처지는 이유가 다 대형주로 돌고 있어요. 사람들이. 네. 빠른 사람들은 다 대형주로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시세를 못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 꼭 수익 내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